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로얄 마스터 박태숙입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일요일인데 오셨고요. 혹시 저 처음 보시는 분들, 저도 처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으시죠? 네. 오늘 저기 오토, 아니, 고 세일즈 마스터 강인 줄 아시고 오셨죠? 네, 처음 사업 설명 듣고 그냥 나 애템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혹시 오신 분 계시다. 그런 분 지금 안 계시고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판매사 도전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판매사를 한번 가셨는데 또 그다음 어떻게 또 진행해 나가야 되냐 그런 거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노승원 본부장님 강의를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는 노승원 어린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노승원 본부장이 되어서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또 30대로서 30 초반으로서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났었는데 애티미를 하면서 같은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네, 저 이제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애터미 사업을 이제 5년 동안 거절을 했지만 제가 사업을 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서재원 총장님께서 세미나를 우연찮게 다녀오시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 안 된다. 생활비 갖다 달라. 애터미는 내가 하겠다. 근데 서로 하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같이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 네. 우선 사람들이 이제 판매사 도전, 지금 현재 판매사 도전 지금 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지금 이, 저기, 11월 하에 지금, 나 지금 거의 이제 막 하고 있다? 아, 네. 그러면 저기 12월 초에 또 이제 나 준비할 거다라는 분 혹시 계실까요? 네. 그러면, 다들, 계획을 세우시고, 판매사 도전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판매사 도전, 또 우리 사업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하면, 이제 다들, 이제 우리 노성원,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제품도 이미 좀 알고, 이제 사업을 해보겠다고 결단을 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판매사 도전이란 뭐냐면, 내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진정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고 이제 한번 출발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출발선산에 쓰고 우리 한번 화이팅 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때 혹시 결론을 알고 보면 어때요? 그 과정 중에 뭐 주인공이 쓰러지거나 주인공이 총을 맞아도 주인공은 살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사고가 나거나 뭐 아프거나 뭐 하여튼 무슨 문제가 생겨도 마지막은 아 이게 잘될 거라는 걸 알고 보면 그 과정을 이렇게 즐기면서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미리 알고 애터미 일을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터미 사업도 지금 이제 에이전트부터 이렇게 쭉쭉쭉 나가죠. 임페리얼까지. 그래서 임페리얼까지 지금 내가 에이전트이고 판매사이고 팀장이고 국장이고 하지만 내가 단장이 되고 임페리얼까지 가는 그 과정 중에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이제 중간에 클럽들도 다 있죠. 제가 표시를 지금 PPT를 잘 못해가지고 대충 이제 볼수 있는 만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가 임페리얼이 된다는 그 결론을 알고 가면 내가 지금 현재에 부딪히는 그 문제라는 거는 뭐냐면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어려움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고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어려움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은 각자의 어려움은 있어요. 각자의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갑자기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뭐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결론을 보고 가면 이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가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결론을 먼저 보고 가자. 우리 사람들 과정을 보실까요? 아니면 결론을 먼저 보고 가실까요? 네, 과정이 자꾸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주저앉지 않고 결론을 보고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판매사 도전을 해보면 이제 어떤 성과가 있냐면 제품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거의 제품 100% 쓰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거의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판매사 도전을 하면서 그동안에 쓰지 못했던 제품도 다 써보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화장품 집에 다 있잖아요. 세제 집에 다 있죠. 다,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제품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화장품이 되게 많았었어요. 되게 많았는데 그걸 풀세트로 그러니까 화장품 가방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전에 애터미 하기 전에 외국계 A사를 5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3단짜리 화장품 케이스에 그냥 풀로 다 채워놨기 때문에 그 화장품들을 제가 사실은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애터미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업을 하면 경험도 있고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게 제품 애용이 우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도 써보지 못한 제품들 하나하나 바꾸는 과정 중에 있을 텐데 도전할 때는 저는 쓸 수 있는 제품 다 바꿔 써보라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처럼 아까 노성환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스템에 이제 플러그인 되는 그런 성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도전을 함으로써 내가 도전하니까 이렇게 되는 라는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판매사 도전을 하고 나면 일단 조직이 성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사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250만 포인트 좌우로 해서 그냥 쳐서 간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니고요. 내가 판매사를 이뤄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개보도가 이렇게 엉성했던 개보도가 풍성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동안 두려워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내가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연락해서 만나게 되고 소비자를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사업자도 찾아지는 그런 좋은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판매사 도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판매사 도전을 하는데 뭘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을 제품 애용하고 지금 미팅 참석까지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판매사를 도전하시면서 우리가 소비자 만들기 사업 설명 이렇게 후원까지 하는데 1번, 2번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판매사 도전을 할 때 이걸 해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또 누굴 만나고 했을 때 이렇게 난 소비자만 만들려고 하는데도 그냥 사업 초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대도 이루어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스폰서와 상담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그 제품 애용과 그리고 소비자 만들기와 초대까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품 애용. 네, 우리 사장님들 많은 제품들을 쓰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나고 처음 애터미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제품들 써봤지만 이런 제품들을 바꿔 쓰면서 제가 이제 달라졌는데 제가 이제 요리 냄비 혹시 다 써보셨나요? 판매사 도전할 때 냄비도 풀세트로 사라는 건 아닌데 이전에는 스텐 냄비가 많이 없어요. 최근에 스텐 냄비 가정마 다 있으시죠. 근데 그거를 다 바꾸라고 제가 말씀하는데 5억 정도는 바꿔서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마다 전골 냄비는 많아요. 근데 5억은 잘 없거든요. 근데 애템에서 유일하게 아주 너무 좋은 5억이 있기 때문에 5억까지 한번 바꿔보고 아자모르 계란도 저희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계란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들을 전 제품을 애용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우리 마우스 오시행 나오셨죠? 나왔죠? 나오고 지금 루바브킨, 소프라킨 대신 나왔는데 그리고 곱창김 나왔는데 제가 이 제품들을 지금 다 쓰고 계시죠? 네, 다 쓰고 계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신제품이 나오면 먼저 섭렵을 해요.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사요. 왜냐하면 품절되면은 파트너들이 소비자분들이 찾으시는데 못 지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많이 이렇게 물량을 제가 확보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곱창김을 시식을 못 해봤거든요. 로얄들은 보통 이제 먼저 좀 주기도 하는데 요즘 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맛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곱창김의 특징들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맛이 어떠냐. 그러니까 기본 정보는 제가 다 안내해드리는데 맛이 어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곱창김이니까 되게 오돌오돌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못 먹어봤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본인도 그럴 것 같다고 이제 주문을 해주셨는데 막상 받아서 먹어봤는데 오돌오돌한 거는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이렇게 두꺼운 곱창김은 오돌오돌한데 얘는 되게 바삭바삭해 구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바삭바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돌오돌이 어디 가봐야지?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맛을 보지 않고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되게 고소하고 지금 바삭바삭하니 좋더라라고 얘기했더니 사기도 만족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제가 그러니까 실수 아닌 실수도 했었고요. 그래서 로바브킨 같은 경우는
내알을 먹다가 하나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하고, 네. 너무 편하고, 마우스워시액은 제가 사실은 이전에 저희 집에 와서 누가 그랬어요. 애트메 하는 집인데 모든 것들이 다 애트메가 있는데 왜 아메 제품이 남아있냐.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마우스워시액을 되게 좋아, 그게 필요로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 경쟁사는 아니지만 외국계 A사를 계속 주문해서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을 다 아시는 분들이 저희 집은 되게 웃긴가 봐요. 그게. 그래서 아니, 우리가 지금 애트메는 없는 거고 그쪽에 있기 때문에 사슴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 걸로 바꾸면서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다고 했는데 저희에게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저는 휴대용이 사실은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에서는 휴대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석을 해서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갖고 다니다 보면 다들 못 쓰면 또 중간에 버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얘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차에서도 저는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차에서 이제 쓰레기 봉투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고 쓰레기 그냥 겁혀서 뱉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버리시면 되니까 막 흐르고 그런 거 아니니까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 있고 하여튼 입냄새 걱정, 하여튼 이거 입안 그 뭐죠 이렇게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우리 사장님들이 먼저 제일 먼저 사업자시잖아요. 사업자시기 때문에 먼저 사 보셔야 된다. 나 제품 출시가 됐는데 품절해서 못 샀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섭렵을 해라. 그리고 이제 제품을 내가 제품을 써봤는데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한테 말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은 이제 고백하자면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윤원주 단장님께서 그 몸을 어떻게 하려고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할게. 제가 그랬어요. 그냥 반나절 하고 반나절 그냥 누워 있을게 라고 했는데 계속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애트미를 했더니. 네. 왜 좋아졌을까요? 네. 내 해모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기력이 계속 회복되고 지금은 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돈을 버는 걸 떠나서 뭔가를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몸이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애트미를 하면서 이것저것 막 좋다는 거 다 먹었는데 몸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제 건강이 회복된 것만 해도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갑상선암 제가 2009년도에 수술했거든요.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재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제 어쨌든 애트미 제품으로 잘 관리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아주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는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부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죽겠는데 뭐 피부가 얼굴이 이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피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애트미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제가 했고요. 그리고 제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몸에 있는 독소들을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비타민C를 굉장히 많이 고용량으로 사실은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타민C, 파워비타에너지도 지금도 가지고 왔지만 파워비타에너지 플러스 제가 비타민C 주스를 이게 되게 제가 이렇게 농도가 있는데 이거를 항상 마셔요. 항상 마시면서 제가 이렇게 몸이 많이 건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도 좋아지고 지금 얼굴 되게 좋죠. 근데 제가 사실은 뽀샵 잘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거 뽀샵 한 얼굴 그 사진 아니냐 그러는데 뽀샵 할 줄은 몰라요. 그 요즘은 하는데 요 사진 찍을 때는 제가 그때 조명이 좀 좋아지고 깨끗하게 나오긴 했어. 원래 제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됐는데 이전 사진을 비포 사진을 주면 사람들이 많이 놀래요. 그래서 어떤 남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술 먹고 찍은 거 아니냐고. 비포는 술 먹고 찍었고 애프터는 포샵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술을 못 먹거든요. 이제 포도주도 저는 못 먹는 사람인데 그래서 매실 좀 진한 그 매실 차도 제가 이렇게 그게 막 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이런 피부였어요. 왜냐하면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때 어쨌든 장기 자체가 좋지. 그러니까 장이 되게 안 좋고 위도 안 좋았고 다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로 다 드러났던 거예요. 이렇게 안 좋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제품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저희 파트너들이 이렇게 매일 톡방에서 각자 사업을 시작할 때 피부부터 먼저 바꿔보자. 일주일 써보자. 한 달 써보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쓰다 보면은 각자의 감동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다 각자의 감동템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충 이렇게 한번 추려보니까 한 이 정도
물론 더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 제가 PPT 할 수 있는 제 수준에서 요만큼밖에 못 집어넣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육바지사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해모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지금은 너무 좋아하지만 처음에 저희 집에 윤 원장님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제가 제품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제대로 먹을 줄을 몰라서 제가 잘 못 먹었어요. 그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남편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제가 줄기세포를 사실은 맞으려고 갔었거든요.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대에 200이라고 제가 알고 갔어요. 그래서 한 다섯 대 맞으라고 해서 한 1,000만 원 투자해서 그냥 몸 좋아지고 맞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동그라미 하나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한 대에 2,0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을 주고, 한 대에 2,000인데 1억을 주고 저를 위해서, 줄기세포를 맞기에는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남편이라면 제가 뭐 돈 버는 사람이니까 하라고 그랬는데, 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은 그냥 맞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막 고민이 막 되면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집에 비슷한 얘기를 하는 제품이 있기는 있어.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내가 해모임이라는 게 집에 있는데 1,000만 원치만 먹어보고 안 되면 와서 맞을게.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승기 박사님 전화해서 이게 어떤 거냐 이렇게 막 저희 남편 스토리 나오죠. 그래서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하루 6포까지 먹어라.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이거 암세포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암세포 없애면 제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라고 농담으로 하셨는데, 암세포를 없애는 건 아닌데요.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먹기 시작했고, 하루에 6포씩 먹으면서 제가 사실 이렇게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6포씩 먹고, 근데 다 6포씩 먹으라는 게 아니고, 저는 제 몸이 어땠냐면 절여놓은 배추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그래서 너무 기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6포 먹으라고 해서 6포 먹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육바지자 또 이제 중간중간 제품이 나오면서 먹으면서 너무너무 좋아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라도 막 집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런 제품을 쓰다 보면은, 제품은 너무 좋은데, 내가 설명할 때, 우리 그 소비자들을 만났을 때, 조금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좋은 효과 좋은 게 뭐냐면, 비교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저희 이제 그 소비자 중에, 키을 제품을 쓰시는, 30대 소비자신데, 본인이 애터미적으로 바꾸고서 54만 원의 이익이 됩니다라고 하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비교품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품을 쓰든 간에 비비커플을 만들어 보면 저희 집이 굉장히 탁월할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에서 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요. 건강기능식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비커플을 이렇게 만드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PPT, 제가 PPT는 하는데 파워포인트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적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 왼쪽에 있는 제품을 딱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보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소비자들은 이게 어느 제품인지 몰라요. 그래서 보내줘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는 아미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드세요? 저를 항상 묻는 말이 왜 이걸 드세요? 누가 드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먹고 있는데 지금 뭐 관절이 안 좋게 해서 먹는데 효과가 좀 좋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는 아미 제품이고 저희는 터마실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는 글루코사민이 들어있고, 저희는 글루코사민이 이전에 다 좋은 건 어르신들 다 아시거든요. 근데 글루코사민에 이어서 신물질로 개발된 게, 터마신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MSM이 들어있고, 거기는 흔한 비타민C가 들어있고, 에테메에는 귀한 셀렌이 들어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용량도 거의 비슷하고, 가격이 지금 62,000원인데 39,800원으로 22,200원이 저렴하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면서 막 한꺼번에 세 통을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장님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PPT를 그렇게 파워포인트로 내가 엑셀이라는 걸 못한다면 이렇게라도 저희 우리 가이드북 있잖아요. 가이드북이나 그냥 기본 노트에다가 요 정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비교를 해서 그분들한테 안내해 주면 그분들이 선택을 다 하셔요. 그래서 이런 비교 자료는 좀 만들어서 활용을 하자. 그리고 나만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데이터는 그렇구나, 좋다구나, 뭐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내가 직접 비교한 자료가 굉장히 말의 설득력도 있고 확신도 있고 진솔하거든. 그래서 나만의 데이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만의 특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화장품에 관심이 없었는데 화장품 강의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 진짜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봤더니 화장품에는 이렇게 트러블 생기는 분들한테 제가 막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이 상과
그리고 보습이다라는 걸 제가 알고 나서부터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다 하지만 요리 메디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디쿡을 할 때는 제일 재미있고 제일 확신이 있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각자의 특기를 한번 발굴해 보시라 라고 뭔가를 할 때, 그러니까 제품만 얘기하는 거 사업 설명 기본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 설명이 전체 아까 한 시간짜리 사업 설명이 아니고요. 화장품에 대해서 물으면 화장품에 그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공부.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건강에 관해서다, 뭐 두피에 관해서다, 그러니까 요리에 관해서다, 뭐 냄비에 관해서다라고 하면 고기에 대해서 특징 한 세 가지 정도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답 설명이거든요.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의 특기는 제가 메디쿡인 것 같아요. 메디쿡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두루두루 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헬스 전문가이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팀의 각자 전문가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해야 되지만 특히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장님들도 여기서 한 가지 다 처음부터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 가지를 정해서 내가 그쪽 분야로 전문가가 되면 전문가다운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문 특기를 발견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수육이랑 잡채예요. 제일 왜냐하면은 저유 저수 냄비 이로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요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걸 제가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주 한 1회에서 3회 정도, 제가 왜 이걸 시작했냐면, 제가 이제 저희가 로얄 마스터가 되고 나서요, 언제죠? 코로나 터지기 바로 한 달 전에 저희가 승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승급식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저희 목표를 향해서 경주마처럼 달려왔는데, 이제는 우리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딱 했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시 나 조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했던 거 다시 하자. 그래서 지금 다시 저희 집에서, 쿡데이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집으로 소개하고 제가 지금 다시 판매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뛰면서,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뛰어줘야지 우리 사장님들이 힘을 내고, 그리고 그게 그대로 또 복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제 마음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내가 지금 판매사다. 그렇게 제가 직접 판매사 하는 건 아니지만 판매사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그 코드를 붙잡고 지금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분들 초대해서 이렇게 하면 또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왜 맨날 수육이랑 잡채만 하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엄마 어제 하지 않았어? 오늘 또 해야겠네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엄마는 이게 제일 편하고 제일 설명하기가 제일 좋아라고 했더니, 엄마 안 질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질려, 엄마는. 그래서 너는 먹기 싫으면 그냥 먹지 마.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해서 할게. 근데 제가 하다 보면 다른 요리를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 요리나 아니면 제가 이제 만두국도 되게 많이, 떡만두국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저희 제품을 소개시켜줄 수 있는 재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떡막도 많이 끓였는데,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요리는 수육과 잡채입니다. 근데 계속 다음 주도 지금 세 건의 미팅이 화요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냥 이제 필요한 양만큼만 하겠다. 그는 다른 거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재밌습니다 저는. 그래서 각자의 특기를 발굴해서 이제 하고, 근데 저는 요리지만 우리 사장님들은 어떤 분야에도 상관이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저희 집을 오픈을 이제 왜 했냐면, 분당센터가 있지만 제가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집을 오픈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앞타임이 오고 그 타임 다음 분을 초대했을 때 잠깐이라도 제가 약간 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을 오픈하게 됐는데, 그게 저는 참 되게 좋아요. 하기가, 사업하기가 되게, 저는 저희 집이 그냥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쨌든 주도권은 저희가 갖고 있고, 애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지팡이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게 하든 가게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든, 그러니까 어디로든,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시켜주고 해줄 수 있는 장소로 오게 해서 우리가 하든지 내가 가서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페이셜이나 두피를 할 때는 비포 사진과 애프터 사진을 꼭 가지고 계셔라. 이게 왜냐면은 화장품도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나 원래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 얼굴인데도 뻔히 아는데도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미리 찍어놓고 하고 나서 이렇게 한 일주일 지나고 보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딱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두피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데 눈에 보는 거랑 아무나 다르거든요. 현미경으로 찍어낸 사진을 보면 붉었던 게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걸 보고서 아 진짜 좋고 나서 이 제품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꼭 반드시 나만의 데이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소비자 만들기를 하는데 그냥 나는 잘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개념을 이렇게 잡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정의 가정의 소비 패턴을 바꿔주는데 그 가정마다 애터미적으로 바꿔주는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그러니까 물건을 팔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냥 너무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좀 한 가정에 맞다 체인지라고 좀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이제 발라보니까 피부가 다들 좋아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그러고 먹어보니까 내가 건강해졌고 제품 비교를 해보니까 어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절약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리는 일인데 그 확신을 딱 갖고 하셔야지 내가 누구한테 가서 물건을 막 이렇게 파는 걸 하면 물건 잘 파는 사람 지금 잘 없잖아요. 그죠? 영업을 하신 분들 잘 없기 때문에 저도 잘 못 팔거든요. 근데 제가 비교해주고 하는 그런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소비하는 것이 다 모여서 소득이 된다. 나도 되고 너도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사업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소비자 만들기는 일단은 좌우로 30명 이상의 명단을 적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 30명 명단이 없다고. 근데 제가 저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명단들이 나오는데 저는 요거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겠다 그러면은 명단이 나와요. 희한하게 나와요. 근데 내가 나 그냥 이거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명단이 없어요. 그 예가 뭐냐면 세미나가 와서 제가 막 열정을 받으면 그냥 거절했던 사람도 한 만나볼까라는 생각이 명단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좀 힘이 빠지고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제품 좋아하는 사람도 만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면 명단은 반드시 나온다. 왜 저렇게 말하냐. 근데 그게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명단은 반드시 나올 거니까 30명 이상의 명단을 작성을 하고 그분들을 만나는 약속을 하세요. 전화로 나이템이 한다라고 요즘은 많이 오픈을 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퍼사가 너무 오픈이 돼 있어요. 나 애터미 한다라고 막 다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한테 애터미 때문에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만나자. 그러니까 만난 약속만 해서 초대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발라보게 하고 보게 하고 먹어보게 하는 거. 근데 요 과정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 만날 때 딱 느끼는 게 가격인 것 같아요. 먼저 가격을 얘기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을 열고 제품을 바라보더라. 그래서 가격을 먼저 미리미리 가격 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을 끝자리까지 다 외워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쓴 800 같은 걸 많이 쓰냅니다 하고 800은 그냥 제가 그냥 빼요. 그래서 이제 끝자리 빼고 해주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격을 보면은 제품을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분들한테 애터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휴지도 있고 그 에어프라이 조잉이 호일까지 있다는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놀래요. 데일밴드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애터미몰에 다 있다는 걸 안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란이랑 그리고 우리 고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쌀도 팔고 있고 옷도 팔고 네, 냉장고도 필요하시면 이렇게 사면 되고, 그래서 많은 이런 아자몰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안내를 해주시면, 솔직히 포인트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굉장히 많이 사업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도 되게 좋고, 그죠? 에콕이나 아자픽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지금 우리, 사업자분도 지금 오셨는데, 엄청 잘 그거를 매주 하시는 우리 사업자분 계셔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또 그걸 또 막 또 해가지고 막 또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제가 보는 애터미는 사실은 이래요. 내가 일단 우리 사장님들이 제품을 체험을 해보셨잖아요. 근데 체험을 해보시고 너무 좋고 난 애터미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점이 뭐냐면 내 집이나 그리고 체험해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점이나 셀트 저희는 사랑빵은 셀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셀트나 센터로 초대를 한다. 네, 그리고 그분들에게 내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느낀 그대로, 감동받은 그대로를 전달을 하면, 아까 제가 곱창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대로 감동을 나누면 오히려 더 진솔하고, 아, 이거 물건 팔려고 하는 게 그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는, 지면은 그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자꾸 소비자 만들게 얘기하면 소비자만 만들고 그냥 소비자 만들고 포인트가 올라오니까 와 좋아하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결론은 뭐냐면 세미나를 초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소비자를 많이 만들면 피부는 잘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일을 계속 해야 돼요. 물론 오토도 되겠지만 계속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세미나를 초대를 해서 사업자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나와 같은 사업자를. 그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대는 사업자 찾기의 기본인데,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내 소비자에 대해서, 내 지인에 대해서 그분이 올 때까지 나는 초대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나다 보면은 그분의 타이밍이 와요. 그 타이밍에 올 때 초대를 하는 건데 계속 프로모션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나 회사나 그리고 우리 팀이나 그리고 나의 스폰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부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고 싶은데 내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동기부여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분의 공감을 해주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분은 그 사정은 모르고 나는 초대를 해야 돼. 그러면은 관계가 확 멀어질 수 있거든. 제가 이제 경험한 바인데,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 되게 제품도 잘 쓰고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세미나가 제가 갈 때 언니를 초대를 했는데, 저희 언니가 니네 부부 우리 집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지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한테 친언니예요. 친언니한테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후에 봤더니 아들이 그 수능을 보고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재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저는 그거는 안중에 놓고 그냥 계속 가서 애템 얘기하고 세미나 와야 된다고 하니까 언니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니네 부부 오지 마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도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예전에 제가 암매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거절받아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절을 받으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근데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진짜 꼭 참고 와가지고 제가 언니한테 그 이유를 못 해줬다는 거. 근데 단지 또 못 해준 이유가 또 뭐냐면, 다른 거는 방식이 이렇게 두 줄이 아니고 여러 줄이잖아요. 근데 애트맨 두 줄로 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막 나오니까 언니를 찾아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리고 지금도 지금 계속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제 언니가. 너는 성공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초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저처럼 이렇게 이런 실수를 아마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끝까지 초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초대 그 거절은 그분들은 그 순간에 했던 얘기인데 저는 그냥 완전히 마음속에 박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그 순간에 거절하기 위한 멘트였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거절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절을 했던 거에서 마음속에 저처럼 갖고 있지 말고 그냥 그는 그때고 또 한번 가보자 해서 그 상황을 파악해 보자라고 해서 계속 그냥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분한테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위에. 그러면은 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업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윤원주 단장님도 항상 그러셨거든요. 자기 체력만 되면 이거 하면 되게 좋은데, 우리 회장님이 진짜 만나보면 좋은데, 그리고 자기 하면 되게 잘할 건데, 이런 얘기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씩 남편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남편의 수입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한 번씩 남편이 생활비 가지고 뭐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청구해라 막 이런 얘기할 때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 돈 벌어보고 이 생각이 든다고 해요. 진짜 드는데 또 타이밍이 잘 안 맞아가지고 5년이라는 시험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라는 말이 이전에도 해왔기 때문에 외국계 A 회사에서 제가 했는데 200만 원 벌고 그만둬버렸거든요. 근데 자꾸 저보고 이제 그게 아니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면 나도 할 것 같은데? 근데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체력이 안 돼서 자꾸 용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다가 그냥,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냥, 그러고서도 그냥 선고하라고 하면 선고하면 또 돈 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 멘트라든지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지금은 기회가 아니지만 세미나 한번 꼭 가자. 지금은
김장철에 많이 세미나 지금 놓치시죠? 다들 막 김장하러 가야 된다고 얘기를 말씀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그럼 김장하고 다음 달에 또 있어. 다음 달에는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1년 안에는 한 번은 가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그분이 생각을 해요. 그 상황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여운을 두고 자꾸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분이 때가 됐을 때 반드시 초대가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이 막 요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나는 다단계라서 못할 것 같고요. 인맥도 없고요. 판매도 못해요. 라고 했는데 우리 사장님 다 이러셨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요런 단장님이 저한테 계속 이제 막 사업을 해보자라고 권유하고 제품도 안 내주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체력이 안 돼서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벌어주는 돈에 만족을 하고, 그리고 제가 어리석게도 남편이 끝까지 책임져줄 줄 알았어요. 근데 시대가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다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윤원주 단장님도 저 같은 경우 5년을 기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너무 긴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타이밍이 서로도 안 맞았어요. 윤원주 단장님이 저한테 오실 때랑 제가 하고 싶을 때랑 약간 생각이 들 때랑 약간 이 타이밍이 희한하게 안 맞아가지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쩌면 그 5년이 또 정확한 또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 한 해볼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단계에서 나는 누구한테 말을 못하겠어. 그리고 나는 해보려고 하니까 인맥이 없어. 그리고 못 팔겠어.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세미나 초대를 하는데 그냥 가보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단계가 아니면은 우리가 풀어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아, 애터미는 너처럼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초대는 나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의무를 내가 다 하고 그분이 세미나에 왔어요. 그러면은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그분의 몫이에요. 세미나 왔다고 100% 사업하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사업을 알아보시고 하셔요. 그렇지만 사업을 안 하시더라도 최대한 그냥 제품은 진짜 좋고 그냥 그렇지만 나는 사업을 안 하고 싶어. 근데 제품 내가 쓸게 그러면서 굉장히 큰 소비자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이제 대구에서 미팅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소비자 미팅에서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초대까지 너무 스무스하게 잘 된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요분이 이제 제일 꼬랑지 사업자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구에 있는 경산에 사시는 분인데 하양이라고, 그러니까 대구에서 경산까지 30분, 경산에서 하양까지 30분이에요. 근데 대구는 되게 멀다고 생각해요. 지역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서울하고 차원이 달라요. 뭐 강 하나 건너면은 너무 멀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이제 하양까지 와서 미팅을 하고, 저희가 이제 기본 미팅을 하고 이제 헤어지고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총장님, 나 하양까지 온 길에 나 지인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전화가 왔길래, 제가 이제 이분이 완전 애드린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다른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나는 애터미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애터미를 한다. 근데 너는 소비자만 해. 그리고 절대 사업하지 마. 라고 제가 이렇게 멘트를 던지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멘트를 던져줄 때 그분이 마음을 이렇게 열어요. 마음을 열고 이게 얘기를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 얘기를 절대 하고, 너는 절대 사업하지 마. 제품만 쓰는 사람만 해주면 난 너무 좋아. 그리고 나는 이분이 자기 딸 때문에 사업을 하거든. 그래서 1분, 3분도 아니고 1분 정도로 난 딸 때문에 사업해라고 막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얘기가 잘 되면 그분의 파악을 해봐라. 어떤 제품을 지금 쓰고 있고,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만약에 오메가3를 먹고 있다. 그러면은 그 제품이 이제 얼마나 남아있는지, 누가 먹는지, 왜 먹는지, 그 효과는 받는지. 그래서 그걸 다 파악을 해보고 내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도 비교해주고, 만약에 내가 두통이 있다 그러면 내가 다음 달에는 내가 다시 오메가3 딴 데 거 주문하지 마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애터미 거 먹어? 나 내 거 먹어라고 얘기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해보고 사업도 관심 있는지 파악만 해라고 했는데 이분이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미나로 초대를 하셔가지고 세미나에 오셔서 이제 총장님 가서 사진 찍은 거고, 그래서 이제 오시고 나서 저희가 또 그 스폰서 분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후속 미팅을 해라. 금요일날 세미나 초대
정도에 하고 월요일 정도 가서 이제 후속 미팅 하고 후속 미팅까지 하고 지금 너무 잘 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됐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초대하려고 간 건 아니거든요. 만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애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설명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이해를 하고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편하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편하게 그분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파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즘 잘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품 체험대회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자. 이제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쿡데이를 하거든요. 센터에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처음에는 아, 그걸 어떻게 하냐 막 왜냐면 센터에서 지금 쿡데이를 예전에 분당에서 했었거든요.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그냥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요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자든 사업자끼리 와서 친목 도모가 되고요. 이렇게 먹을 게 있다 보니까 신규 초대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쿡데이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왜냐면 매주 하기에는 너무,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뷰티데이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도 한 센터에서 좀 잘하니까, 이제 잘하는 게 보이니까 또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센터 지금 제가 가져왔고요. 그래서 한 명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가 좋냐면, 이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초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그게 한번 했던 분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계속 그 대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주 또 오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육이 바로 가능해져요. 그리고 꾸준하게 소개가 이어지고 그리고 6번 실제 효과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소개가 그냥 이어지는 걸로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임이다 보니까 후원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냥 오시게가 함께 오시게 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이제 많이 지금 너무 좋게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재밌게 이제 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너무 재밌게 깔깔 웃으면서 이제 한 미팅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그분들이 제품이 이제 좋다 보니까 계속 확장이 되고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모습이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체험데이는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 그거는 박등수 원장 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업에 활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그 말만 하는 사람이 97%라면 우리 사장님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모이셨잖아요. 그때 행동하는 3%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장님도 3% 속에 속하실 거죠. 1%도 아니고 3%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면 3% 속에 속하는 우리가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판매사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판매사 도전을 하면서 이제 적정한 제품 재고를 아까 몇 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 저희 집이거든요.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제가 처음에 초창기 이렇게 했었는데, 그죠? 적정한 제가 왜 필요하냐면 손님을 초대해서 왔을 때 그냥 주문해주고 필요한 제품을 주문해주고 그냥 보내주는 것보다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서 갖고 가게 하는 거 너무 이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적정한 재료를 제가 항상 갖고 지금도 갖추고 팬트리처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오면은 이게 뭐야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품 체험도 가능하고요. 거기서 바로 구매가 가능해요. 그러면 구매하고 나서는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가 적정한 재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또 어떤 분들은 적정한 재고라 그러니까 전 제품을 막 색조화장 내가 쓰지도 않는 그리고 나한테 내가 안 쓰는 제품도 막 하는 경우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의 인생템. 내가 감동템으로 재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마인드라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커피숍을 한번 운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50만 원 벌기 위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노종근 사장님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비용을 쓰면서 이 체력으로 한 1년 정도 하면은 200만 원의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라고 했더니 노종근 사장님이 막 들어보시더니 집사님 그러면 50만 원 쓰지 말고 바로 판매사를 가면 된다. 제품 너무 좋아하시죠? 네. 그러면은 이거 전달 잘 하시죠? 제품 좋은 거는 뭐 마음먹으면 할 수 있겠다. 그래 바로 판매사를 가시고 회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비용을 쓰시면 어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또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판매사를 갔거든요. 근데 한번 가고 한두달 있다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열심히 이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계속 그렇게 갔냐고 하는데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전의 경험과 저희 남편이 생활비를 안 갖다 준 그 사업을 접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하다 보니까 사업이 되고 해서 이제 저희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50만 원이라는 비용이 왜 나왔냐면, 내가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최소한 월세 50은 나가겠다. 최소한 가게 같지도 않은 그런 가게 50만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50만 원 비용을 투자하겠다고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저는 큰 저기 사업의 그 밑천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커피숍 할 때 저희가 간판이 1,000만 원 넘는 거거든요. 뭐 그때는 막 해라고 해서 막 했어요. 간판 하나에 1,000만 원 하고 접으면은 이게 꽝이잖아요. 그렇게 투자해서 돈 벌려고 했는데 애칭의 사업에서 50만 원을 매달 투자해서 내가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 저는 사실은 했었어요. 왜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인데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투자 마인드와 사업가 마인드로 다 계속 바꿔야 되는데, 내가 200만 원 벌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2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나는 200만 원 벌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요만큼을 하려고 하면 내 파트너는 어떡하냐고요. 내 파트너도 200을 벌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200만 원 수입을 원해서 나왔다면, 그 벌었어요. 그러면 200만 원을 자꾸 늘려 나가야 된다는. 그래서 내가 자꾸 사업가, 우리 임페리얼까지 가는 모습으로, 지금은 임페리얼이 지금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계속 단계를 올라가야지 내가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아기 날 줄 몰랐잖아요. 근데 아기를 하나 놓고 둘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계속 이제 그 씩씩한 엄마로 바뀌는 것처럼, 애틈의 사업도 내 파트너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파트너의 성공을 바라면 내가 자꾸 성장할 수밖에, 사업가가 아니지만 사업가로 바뀌어 가야 돼요. 제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손익계산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데, 애틈에서 분명히 200을 벌었는데 남는 게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자세한 풀이는 제가 내 집에서 먹고 쓰는 거 우리 마트에서 어차피 다 쓰는 거잖아요. 더 저렴하게 샀는데 왜 그게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저도 이걸 계산을 못해가지고 서정 총장님이 제가 판매사 3번 갈 때까지 이거 계산했어요. 해서 나한테 갖고 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했는데,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거 플러스가 분명히 플러스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했던 부분인데, 내가 지출 비용이랑 수입 비용을 이거를 그대로 한번 진짜 좀 힘들 때도 해보시고 나면은 이게 플러스구라는 게 알게 돼요. 왜 이 플러스라는 게 안 느껴지면 파트너 도전을 못 시켜요. 저는 제가 이게 분명히 플러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전을 시키고, 도전을 했는데 카드 대금이 더 많이 나와요 라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은 세곱 해봐라. 뭐 이렇게 승인번호 따는 거 해봐라. 딱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다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산을 못하고 자꾸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직장 생활하면 200 버는데, 애트미에서 200 벌었는데 남는 게 없대요. 카드 대금 다 나간대요. 자, 직장 생활을 해보면 200만 원이 이렇게 현금으로 다 들어오나요? 200만 원 벌 거 예상하고 애들 학원비하고 뭐 사고 다 해서 그냥 들어오자마자 나가지 않아요? 근데 애터미 수입은 그냥 고스란히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이 맞죠. 예, 어차피 우리 월급 받아도 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월급쟁이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해도 사실은 수익 처음부터 안 나와요. 저희도 커피숍 하면서 2년 동안 적자였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너 좀 나가서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서 1년 동안 이렇게 막 줄이고 해서 이제 흑자로 돌리고, 그 다음에 제가 넘기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자 그만큼 사업해가지고 돈 버는 경우 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잘 되는 건 말고는. 왜냐면 기본 투자 다 했잖아요. 엄청나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 투자 한 거는 까먹고, 그건 생각은 안 하고, 이게 현금이 들어오면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그래서 그게 모든 손익분기점이 가는 데까지가 한 보통 2, 3년 걸려요. 그때 잘 될 때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가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집에서 제품 쓰는 거, 그 집에 재고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남편들 반대하는 분들이 막 그냥 애터미 막 안 먹는다고 하는, 우리 억지로 먹으라고 하지, 혹시 아세요? 제발 좀 하지 말라고요. 남편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그러면 돈을 받든지요. 해모임 값을 받으세요. 성인을 받으세요. 남편한테 카드.
남편 카드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걸 내가 또 활용을 해야지. 남편한테 안 먹겠다고 하는 남편한테 주고 이렇게 그거 남편 계속 이렇게 한 달은 괜찮아요. 한 몇 달 가봐요. 그건 나 마이너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산들을 잘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남편들한테 사 먹으라 그러면 오히려 더 잘 사 먹더라고요. 몰래 가지고 가더라고요. 남편들이 막 주면 안 갖고 가는데요. 그 정수기 옆에 이렇게 딱 놔뒀는데 제 친구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제품이 좀 줄어든데 내가 먹는 것보다. 근데 보니 오나 보니 남편에게 가지고 가더래요. 그래서 좋아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남편이 사 먹어라라고 얘기하고, 관리 잘하시면 반드시 그냥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되는 거고, 적자 보는 판매자 도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잘 아시고 그래야지 우리 파트너들을 도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당당하게 시킬 수 있는데, 내가 마음속에 정리가 안 되고 이거 되는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같기도 하고 남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에티메스 성공은 마지막입니다. 힘이 든다. 어떠신 것 같아요? 힘이 든다, 힘이 안 든다. 어떤 것 같아요? 예, 힘이 안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힘이 드는 거는 뭐냐면, 저희 남편이 한 번씩 그렇게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애틈에서 한 만큼 쉬운 게 없다. 애틈이 너무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은 그 얘기에 서정청도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지라고 하는데,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해봤잖아요. 그 사업에 비해서는 애터미가 진짜 쉽다. 리스크도 없고 너무 감사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인데, 저희 총장님이 MBTI가 INTJ예요.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얘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냥 저희니까, 저희 총장님 부부는 그냥 원래 이전에도 했었고 사업도 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사업에서 돈 많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업하다가 스탑 해보세요. 그다음부터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있는 돈 빼먹기 일도 아니더라고요. 금방 없어져요.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돈 있는 상태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간절하게 저희도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다른 사업을 해보신 분들한테는 너무 진짜 껌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집에 있는 가정주부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하기에는 힘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성공이라는, 우리가 돈 월 1,000만 원, 2,000만 원, 지금 5천만 원, 1억까지, 뭐 3억까지 번대는데 힘이 들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안 든다는 게 그냥 각자가 느끼는 바대로 얘기하는, 저는 힘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훨씬 힘이 적게 드는 거고요. 리스크 없고요. 단지 힘든 게 뭐냐면, 반대하는 가족들을 이기기가 힘들고, 그죠? 반대하는 가족들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뭐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무시하고, 뭐 저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저희 부부가 같이 하는데도 애터미가 이제 제품이 있다 보니까 파는 걸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하는 걸로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권유가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하는 사업가로 보시고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그 반대하는 가족들은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반대하는 가족들에게 숨어서 한다, 몰래 한다, 힘들어요. 그거는 제가 말, 그게 힘들어요, 오히려. 그게 힘들고, 소비자 만들기는 소비자가,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나는 소비자 만들기가 잘 안 돼요. 또, 근데 대체적으로 소비자는 잘 만드셔요. 소비자 만들기 힘들면은 애터미 사업을 한 번 더 이렇게, 근데 소비자 만들기를 잘 못해도 계속 붙어 있다 보면, 시스템 붙어 있다 보면 또 뭐 어떻게 또 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업자가 잘 안, 나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하다 보면은 옆에 빨리 성장하시는 분을 보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결론을 먼저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결론에서는 반드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결론을 보시고, 각자의 어려움들이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이 왜 어려울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이겨내면 될까? 그 상담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어쨌든 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훨씬 쉬운 사업이다라고 딱 이렇게 정의를 딱 이렇게 결론을 딱 잡고 애터미 사업에서 다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